왔으면 들어올 일이지. 뭐가 겁나서 들어오지도 못하고 불러내요. 길게 얘기할 시간 없어. 어제 내 방에서 뭐 가져간 거 없어? 회사 일에 필요한 자료가 없었어. 방 정리한답시고 뭐 건드린 거 없나 묻는 거야. 이봐요, 차유민 씨. 당신이 아침부터 나한테 와서 지금 그런 질문할 땐 아니지. 미안하다, 오해다, 변명이라도 하든가. 오해라고 하기엔 너무 확실한 장면을 지켜서 차마 그런 말도 못하겠으면 그냥 미안하단 말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놀랐겠지만 상황이 그렇게 됐어. 그게 전부야. 상황이 그렇게 됐어? 그게 전부야? 그래서 뭐? 알아서 생각하라고? 그래서 나만 남겨놓고 그 여자랑 그렇게 나가버린 거야? 무슨 말이라도 해봐. 거짓말이라도 실수였다고 변명이라도 하란 말이야! 실수 아니었어. 가져간 거 없으면 됐어. 누구 속일 사람 아닌 거 아닐까. 실수가 아니면 뭔데? 당신 정말 그 여자랑 뭘 어떻게 해보겠다는 거야? 그만 들어가 봐. 이대로 못 보내. 얘기하고 가! 여보! 당신은 결국 이 적현제도, 당신 남편도 지키지 못하게 될 테니까. 어머니, 괜찮으세요? 어머니. 준혁아.